자,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양의 뿔을 제작하는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채색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양의 뿔은 양의 측면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레프트를 이렇게 눌러서 활성화를 해놓고 이제 툴박스로 가서 하단에 있는 튜브를 눌러줍니다. 자, 이 튜브를 누르면 왼쪽에 이렇게 커브와 패스 이렇게 뜨죠. 자, 그것 중에서 커브를 선택을 하고 이제 뿔을 그릴 거예요. 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지금 이렇게 처음 그리게 되면 이 원을 중심으로 튜브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튜브가 지금 양의 몸통에 파묻혀 있죠? 오른쪽에 툴박스에서 기즈모를 선택해서 네, 얘를 조금 왼쪽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아, 네. 지금 포인트랑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고 나서 이제 이 튜브를 밸리데이트 하기 전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지금 기즈모가 거슬리니까 요 매저로 바꿔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밸리데이트 하기 전에 여기 상단에 보면은 밸리데이트가 가장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서부터 스냅 클로즈 이렇게 보이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에디트가 아마 불이 켜져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에디트가 한번 꺼볼까요? 네, 에디트를 끄게 되면 아까 그렸던 튜브 안에 선과 점이 사라지고요. 에디트를 키면 그 튜브의 중심 선과 점이 생성이 돼서 이걸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에 있는 이 선들을 가지고 옮기면 튜브의 모양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수정은 이렇게 위치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여기 점이 너무 많아서 이걸 없애고 싶어요. 요 포인트를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요거를 요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옆에 있는 점으로 갖다 놓으면 빨간색이 돼요. 이 상태에서 놓으면 이렇게 점이 사라집니다. 점을 추가하고 싶다면 그쵸, 선 위를 한번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곡선으로 돼 있을 텐데 선생님 저는 이걸 곡선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딱딱하게 꺾이는 면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점을 한번 이렇게 톡 치면 돼요. 네, 톡 치면 이렇게 각이 져서 꺾였다가 네,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곡선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해서 한번 양의 뿔의 형태를 잡아볼게요.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선생님 저는 얘를 조금 두껍게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왼쪽 끝에 보면은 처음 라인이 시작했던 곳에 가면 노란색 토글이 있죠? 네. 요거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전체 굵기가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동일한 굵기로 하기가 싫고 부분마다 굵기를 다르고 주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상단에 아까 에디트 있는데 왼쪽에 있는 레디우스를 볼게요. 이 레디우스도 지금 불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이 레디우스를 한 번 더 누르면 네, 점이 두 개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네, 처음 시작 부분에 있는 토글 그대로 있고 끝 부분에도 토글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 토글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처음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아까 눌렀던 레디우스 위쪽에 레디우스 한번 더 눌러볼게요. 짠, 이렇게 하면 선 위에 있는 편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의 각각의 토글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토글들을 통해서 부분 부분의 굵기를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의 뿔이 조금 중간까지는 계속 두껍다가 끝에 가서 확 줄어드는 모습으로 편집을 조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얼추 뿔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옆면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좀 희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화면을 이렇게 잡고 돌리면 돼요. 잡고 돌려보면
지금 이쪽은 거의 수평으로 지금 제작이 됐죠. 요거를 이제 잡고 이렇게 휘면 입체적으로 조형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조형 감각이, 입체적인 조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에는 이렇게 화면을 전후 사방으로 돌려가면서 하시면 돼요. 뿔의 시작 부분은 살짝 이렇게 비틀어 줄게요. 그래야 나중에 머리에 붙일 때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 이게 지금 점이 정확하게 안 집힐 수 있어요. 어떤 시점에선 점들이 겹쳐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화면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조형을 하면 됩니다. 상태에서 다 편집을 완료를 했다면 밸리데이트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그 편집 선이 다 사라지면서 더 이상 얘의 형태를 편집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의 변형은 전체적인 어떤 무브 툴이라든지 뭐 플랫, 브러쉬 이런 것들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뿔을 머리 위치로 가지고 떠놔야 되니까 기즈모 버튼을 눌러서 얘를 위치를 이동시켜 줄게요. 이렇게 보면서, 탑에서도 보면서 이렇게 얘를 갖다 붙이고, 살짝 돌려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또 갖다 붙이고, 요 정도 위치로 가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약간 파묻혔죠? 조금 각도가 비틀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홀을 잡고 살짝 각도를 비틀어줍니다. 네. 그리고 다시 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갖다가 붙여줄게요. 네. 자,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놨으면 얘가 이렇게 붙어요. 네, 만약 선생님 저는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뿔이 시작 부분이 약간 이렇게 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브 툴을 활용해서, 자, 여기 볼게요. 오른쪽에 무브 툴을 누르고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여기 조금 떠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살짝 이렇게 당겨서 끌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쏙 붙죠. 자, 이렇게 해서 조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위치를 잘 조정을 했다면 이제 이 뿔을 조금 구체적인 디테일을 넣어서 조형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디테일을 넣기 전에 와이어를 커서, 네, 폴리곤 상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와이어의 밀도가 어때요? 낮죠? 자, 그럼 얘를 조금 밀도를 높여줘야 구체적인 조형이 가능해요. 상단에 요 네모네모, 네, 토폴로지 메뉴 가셔서요. 토폴로지 하단에 보이는 이 멀티 레졸루션 수치를 높여줄 거예요. 뭘 눌러야 되죠? 서브디바이드를 눌러야 합니다. 서브디바이드를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눌러주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 폴리곤에 와이어가 꼬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찝혀있죠? 자, 이 부분을 일단은 조금 스무스 기능으로 문질러서 와이어 꼬인 부분을 좀 풀어줄게요. 이게 꼬여있는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해도 되는데 와이어가 꼬여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클레이나 브러쉬 같은 도구로 섬세한 조형을 할 때 꼬여있는 와이어 때문에 제대로 조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추 풀어주고요. 항상 형태를 만들 때에는 이렇게 와이어를 확인해가면서 와이어가 꼬이지 않도록 조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스무스 기능을 통해서 지금 와이어를 좀 풀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인 조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형은 브러쉬 툴을 활용할 거고요. 네, 와이어가 보이면 잘 안 보이니까 와이어를 끕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조형하기 전에 브러쉬의 스트로크 옵션에 가서 브러쉬의 촉 부분을 확인을 할게요. 자, 스트로크 브러쉬 밑으로 가시면은 펄오프가 있죠. 펄오프에서 네, 요 그래프를 눌러서 촉의 모양을 조절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눈 할 때 했었죠. 자, 여기서 뿔을 네, 요걸로 먼저 일단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뿔의 울퉁불퉁한 느낌을 강도를 조절하고 레디우스 값을 조정해서 이렇게 조형을 해줍니다. 네, 이제 형태를 봐가면서 형태에 맞춰서 이런 질감을 넣어줘야겠죠? 네, 조금 더 짧게 해서 더 디테일한 날카로운 것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뿔의 느낌을 살려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뿔이 지금 오른쪽 뿔만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뿔을 왼쪽으로 똑같이 복제를 해줘야 되는데 뿔을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에 여기 세모 두 개 보이는 걸 누르면 이게 시메트리 툴이에요. 자, 여기서 X축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네, X축 보이시죠? X축을 누르면 이렇게 빨간 면이 생기면서 여기가 X축입니다 라고 기준을 보여줘요.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미러링을 해줄 거예요. 하단에 내려가면 미러링이 있죠. 네, 여기에서 라이트 투 레프트 혹은 레프트 투 라이트를 눌러주면 네, 이런 안내창이 뜨는데 네, 무시하고 예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미러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양을 제작할 때 처음에 스피어가 제작된 상태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월드에서 조금 비틀어졌다면 이 미러 기능은 월드 지금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 이 환경을 기준으로 중앙을 잡아서 미러링을 해주기 때문에 미러링한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미러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브제를 복제를 해서 뒤집어 줄 거예요. 자, 그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이 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즈모를 눌러주세요. 기즈모를 눌러서 복제 버튼 누르고 이렇게 이동시키면 똑같이 복제가 돼요. 자, 그럼 새로운 게 하나 생겼죠? 씬에 가볼까? 새로운 게 하나 생겼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시메트리를 누른 다음에 X축 똑같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기 아까 눌렀던 미러링이 아니라 플립 오브젝트 이거 보이죠? 밑에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똑같이 지금 양의 뿔을 뒤집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아까 생성한 양의 뿔. 그러면 얘는 수동으로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뒤로 가야 되고, 그쵸? 그리고 약간 더 바깥쪽으로 가야 되고, 프론트에서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수동 조작을 해야 된다. 조금 귀찮아지긴 하지만 네, 만약 여러분들이 월드 기준으로 양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선생님은 미러링 기능을 계속 사용할 거라서 이거 말고 아까 우리 미러 기능을 통해서 양 머리 재현한 거 있죠? 그걸 해놓을게요. 다시 어쨌든 아까 봤던 클론 복제를 해서 플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러링을 통해서 이렇게 반대편 양의 뿔을 만들었을 텐데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채색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색은 페인트를 툴박스에서 눌러주고요. 여기 왼쪽에서 똑같아요. 클레이랑 레디우스 수치 그리고 여기서는 인텐시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시멘트를 켜놓고 작업하게 되면 동일한 오브제 내에 반대편, 네, 대칭을 같이 채색을 해주게 돼요.
이거는 이레이즈 기능이고 스무스도 있고요. 색 선택은 여기 하단에 있는 이 동그란 9를 눌러주면 돼요. 네. 여기서의 색 선택은 여기 상단에 있는 옵션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질감이, 해당 질감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단에 그 거칠기 네. 또는 금속성의 느낌을 이렇게 질감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보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로 나와요. 양의 뿌리니까 살짝 반짝반짝하게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색상은 한 네,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네, 이 상태에서 포스 페인트를 하게 되면 내가 채색할 필요 없이 바로 전체 채색이 돼요. 이렇게 뿔 채색된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를 덧칠해서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색을 선택해가지고 브러쉬로 이렇게 칠을 해도 돼요. 칠을 해도 되는데 조금 이게 너무 강렬하거나 좀 내가 이거를 나중에 조정할 수 있게 따로 설정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하지 말고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면 추중이 쉬워요. 자, 레이어가 무엇이냐 하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아까 미러 시메트리 했던 부분 옆에 이렇게 네모난 종이가 겹쳐 있는 것 같은 곳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프로크리에이트? 네, 프로크리에이트의 레이어 기능과 같아요. 자, 여기서 Add 레이어를 눌러서 레이어를 켜보면요 자동으로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가 생기죠. 그리고 레이어 0이 생겨요. 그죠? 여기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레이어 0을 켜놓은 상태, 지금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게 왼쪽 램 아래에도 내가 큐브에 레이어 0에서 작업하고 있다 라고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네, 강렬할 수도 있는 이 채색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좀 세게 돼도 상관없어요. 레이어를 조정하면 되니까. 좀 징그럽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창에 가서 이 레이어의 강도를 조정을 해주면 좀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로. 네. 이런 식으로 채색해서 레이어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다른 오브제도 한번 칠해볼게요. 머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둡게 해서 조금 어둡게 해가지고 얘는 투명도를 뿌옇게 해주고 할게요. 메탈리스는 없애고 포스 페인트 O를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눈은 조금 반짝반짝이게 해줄 거예요. 할게요. 그리고 기존에 칠했던 색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싶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구가 떠요. 내가 채색해 놓은 색상을 포인트를 지정해서 다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기능이죠. 네. 어떤 기능이요? 그렇지, 우리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색 선택했던 기능이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하려고 했더니 시메트리가 켜져 있어서 눈썹이 똑같이 그려져 반대편에도. 그러면 다시 얘를 시메트리를 끄고 작업을 하면 돼요. 이렇게 색 선택하고 칠해주고 그리고 색 선택하고 칠해주고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요거는 시메트리 키고 할까요? 이렇게 코가 먹혀가지고 코를 좀 더 칠해주고. 네. 자, 이 상태에서 눈, 코, 입 다 그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몸통도 채색을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양채색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그리고 빛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상단에 쉐딩 들어가서 애드 라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애드 라이트를 했을 때 처음에 뜨는 이 옵션은 그냥 자연광이라고 보면 돼요. 해 방향만 조절할 수 있어요. 이 파란색을 누르면 이 라이트의 옵션 값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디렉셔널은 아까 얘기했던 해의 방향만 조절되는 거고, 스팟은 우리 승윤이 생각하는 무대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낮춰볼까요? 네, 이렇게 스팟. 그리고 이제 50%로 돼 있네. 컨텐 CD를 좀 강하게 해주고, 기세색은 약간 붉은색, 하얀색으로 합시다. 하얀색.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스팟이 아니라 포인트로 바꿔서, 포인트는 이제 점에서 빛나는 점구 같은 거예요. 약간 핑크색 해서 컨텐 CD 살짝 낮춰주고, 네, 이 친구도 위치를 이동시킬게요. 요렇게, 요렇게. 주고, 이렇게 해주고. 네, 자, 완성됐습니다. 아, 양이에요. 귀여운 양이 완성이 됐고요. 지금 여러분들 작업을 하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놓쳤던 기능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작업에 조금 활용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고했고요. 우리 학교 등교해서 보도록 합시다.